네, 메타버스가 뜨면 보안주 전성시대가 온다라는 신문의 헤드라인 타이틀인데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이 사용된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이제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 섹터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게 사실은 전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기존에 활용했던 어떤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서 조금 더 실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되면은 앞으로 어떤 산업들이 유망하겠구나 이런 연계성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 어원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상 속의 삶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연장된 또 다른 삶을 또 살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의 시장이 항상 얘기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메타버스 관련에 대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 그리고 이 기반을 실질적으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기술 분야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초장에는 보통 이제 메타 우리 페이스북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메타로 바뀌었는데 이런 어떤 주도적인 어떤 기업들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 산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언급이 됐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메타버스 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보안 쪽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보 보안 쪽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간에 정보 보안 산업이 어떤 트렌드로 성장이 됐었느냐를 보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술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소외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산업에 대한 어떤 보안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 2015년도부터 19년도 사이까지의 어떤 이 보안 산업의 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간 성장률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20%대에서 6%대, 9%대로 계속 이렇게 하락을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만났던 어떤 정보 산업에 대한 보안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안하는 데 있어서의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점들 그리고 돌파구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러니까 점철식으로 계속 이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성장성 자체가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간의 보안주들이 앞으로 잘될 것이야. 핀테크 기업이 중요해지니까 당연히 정보 보안 쪽 생체 보안 쪽이 강해질 거야라는 어떤 이슈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간의 어떤 손실폭들이 좀 적진 않았다라고 네, 말씀드릴 것 네.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좀 활성화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의 그 개념 자체가 돈과 반드시 필적한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안주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가 언급이 될 때마다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그 산업 시장이 확정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갔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기보다는요. 기존의 어떤 정보 산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 보안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향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가 뜨면 보안주 전성시대 온다. 지금 보안 관련한 그동안의 산업의 어떤 흐름들을 쭉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관련 섹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좀 우리가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기사 내용과 같이 메타버스 섹터를 좀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메타버스 섹터라는 것들이 AR, VR, 즉 우리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 연계성이 이제 실체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 온라인에서 게임하던 거, RPG 게임하던 거 그냥 여기로 옮겨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 게임들이 특히 많이 연계가 됐었는데 앞서서 이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언급이 되고 게임주 언급되면 너무 주가 잘 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원인도 그만큼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섹터를 좀 선별하실 때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NFT 우리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당장의 어떤 실적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많이 높게 평가되는 이런 그렇죠. 부분도 좀 많이 있었죠. 네. 오히려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된 부분들이 많은 곳이 또 보안 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보안 업계도 마찬가지로 성장성 대비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가치 평가가 조금 낮게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이제 갈거다 가고 이제 갈거 어디 남았나 마지막으로 둘러가는 보안을. 어떤 종착역의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보안주들이 가게 되다 그러네요. 보니 네. 사실 연말쯤 되면 또 이런 어떤 보안 업계들 또 이슈가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어떤 보안 업계들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좀 뒤늦게 후발로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됐었죠. 물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결제를 받으러 이제 관공서에 이렇게 출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R서포트라든가 이런 어떤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서 이후에 어떤 랜섬웨어라든가 스파이웨어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기업 보안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보 보안 시장이 확 커졌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정보 보안 섹터들의 대다수가 보시면요, 2020년도와 19년도 실적을 좀 비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 때 좀 살력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사태 때 어떤 그 기대 수용성을 좀 많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들이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회성, 단일성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을 다닌다면은 그 기업을 퇴사할 때까지 어떤 그런 소요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재계약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메타버스 시장 AR 시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뭐 범죄 부분들도 좀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덜란드의 이제 그 딥페이크 관련된 조사를 하는 딥트레이스라는 그 기관에서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2019년도부터 이미 어떤 딥페이크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얼굴 영상을 캡처를 해서 영상을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이런 어떤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네, 합니다. 네. 뭐 이제 열의 아홉 이상은 다 음란성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조금 좋아해야 될지 안타까워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데 또 K-POP 관련돼 있는 어떤 아이돌들 연예인들이 또 거기서 한 25% 정도 이상 이미 차지가 돼 있다. 뭐 그래요.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실제로 어떤 이제 우리가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이런 부분들이 또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장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의 개념을 접근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보안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는데 이미 새나간 것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에서의 그 보안, 즉 우리가 공격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보안의 그 개념들을 또 재정립하다 보니까 보안주들이 지금 최근에는 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 섹터로 뭐 꽤 많이 있는데요. 핫한 섹터도 있고 NFT 뭐 게임 관련해서도요. 뭐 AI, VR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착역 정도의 보안이 조금 지금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건데 그 핫한 섹터 중에 엔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엔터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음성적인 어떤 이미지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유통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또 보안 부분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어떤 오미크론 변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 공연으로 또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죠. 또 마찰이라든가 네. 이런 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엔터주들도 이런 부분들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일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했던 것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인터폰, 우리 아파트 세대에 들어가면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폰 카메라가 실제로 우리 온 집을 다 촬영해서 해킹이 맞죠.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또 보도가 됐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엔터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많이 조명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건 좀 상식상에서의 얘기를 하는 네.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기기들을 사용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노출된 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런 보안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워나가는 부분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이지만 저희 집도 인터폰에 카메라에 테이블 붙여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종착역의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또 반도체에도 언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사실 이제 산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제 그 정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인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구현 기술 자체를 좀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또 이제 특히 많이 나왔던 것이 내 사진을 넣고 캐릭터를 복사하는 그런 어떤 안면 인식이나 생체 인식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또 결제가 된다는 부분들이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가상화폐 혹은 또 NFT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절하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범죄 영화나 누아르 영화 보면은 뭐 꼭 이런 장면 나오죠. 이거 원본 파일이야 하면서 딱 들고 나오고 복사본 없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결제하는 그 하나의 그 시퀀스가 나오는 게 NFT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파일을 건네줬는데 복사본이 갑자기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좀 재밌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결국은 그 데이터를 이제 포함하는 어떤 그 용기라고 치면은 그 용기 내에서의 그 유출 부분들을 또 막는 것이 또 보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안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내 그 보안 관련 주요 상장사들 보면 올해 주가 상승률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예. 시총 상위 종목 1등인 그 안에서 안랩이라든지 이런 거 쭉 봤을 때 사이버원까지 쭉 보면 뭐 상승률이면 너무 지금 다른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요? 우선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 알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알랩 잠깐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백신 프로그램부터 해서 대표적인 어떤 보안 기업이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보안 기업으로 기업 자체 평가로 봤을 때는 보안 관련주다 하지만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이슈죠. 아무래도 안철수 씨가 그쵸? 이제 이렇게 실제로 네. 카메라에 화면을 좀 조명을 받게 된다 이러면 또 갑자기 등락을 또 연출 하고 네. 이러다 보니 사실 이제 주가가 좀 괴리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실적 대비로 했을 때 좀 저평가가 오는 기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하다 보니까 사실 알랩과 같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이제는 뭐 야채 이제 보안보다는 이제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라온시큐어를 좀 잠깐 제가 네. 좀 말씀을 라온시큐어. 드리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쪽은 좀 그래도 좀 유효한 부분이 좀 덜한데 네. 그래도 이제 모바일 보안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금융 어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항상 이제 얘기에 나오는 부분이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부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내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핸드폰에서 대출 신청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어떤 보안 관련된 기업들에서의 좀 수혜를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한 지목 보자면은 뭐 소프트캠프도 있을 소프트캠프? 것 같은데요. 네. 소프트캠프도 이제 조금 살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자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NFT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어떤 정보자산 자체에 대한 어떤 보안을 좀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알랩이라든가 라온시큐어라든가 소프트캠프 이 부분들이 좀 내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느 기종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좀 집중이 돼 있는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보안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자체에 대한 그 기대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섹터 강세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이런 물량들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주가 괴리가 좀 높게 나타나는 면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 오늘 뭐 소프트캠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장을 좀 마감을 좀 앞두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네. 25%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한 번에 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보안주들 중 에서는 조금 실적이 좀 그대로 재계약률이 높고 꾸준하게 유지가 됐던 기업들을 좀 보셔야지 어떤 이슈나 섹터 혹은 이제 기사를 보시고 아 이 섹터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야지 급하게 들어가시면은 또 한 번씩은 물리는 게 이런 보안주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보안주들을 접근하실 때는 그 재무제표를 꼭 한 번쯤은 보시고 우리가 한 3개년 정도를 좀 보신다면은 조금 좋은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몇몇 그 종목들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네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몸집이 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 혹은 시총 규모가 한 1000억대 이제 전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시장 견인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메타버스 시장이 어떤 가치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성장 섹터
섹터다 보니까 여기 성장 섹터 대비해서 저평가된 섹터가 보안주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이 성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기대 가치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그럼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라면은 사이버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이제 상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보호 예수 물량들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가의 좀 하락 부분이 좀 연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올해 3월이죠.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3월에 네.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 어떤 기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현금화를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통합 보안 관리 관련된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안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원격 이제 재계약을 원격 관리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안 기업들이 이제 연도별로 실적이 좀 좋은 기업과 낮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연간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재계약률 보셨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원격 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정도 이렇게 재계약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십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S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 시장 부분들도 좀 강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다로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어떤 클라우드 산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인증이 된 기업들을 좀 선별할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인증을 했던 어떤 보안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수혜들이 아무래도 조금 탄력을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을 할 기대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 자체로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보안 부분들이 재계약 그리고 이제 꾸준한 업데이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패키지형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보셨을 때 사이버원 자체는 조금 저평가 구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한 성장을 한번 노려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이버원 매매 전략 마무리할까요? 공모가가 이제 9,500원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구간 대비 이제 공모가는 약 30% 정도 이상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조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잠깐 예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목표가를 좀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절가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좀 잡아서 한 11,500원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14,500원으로 이제 연중에서의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낮추어 잡으셔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 1위구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